우리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민족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곧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는 신실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면서 다른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혼자만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심판의 날이 되면 구속받는 백성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패역한 자들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만, 내 공동체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는 내 주변의 이웃을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고 있나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나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파할 사명자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으로부터 전 세계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는 역사를 기대합니다.